자, 네. 여러분, 우리가 이제 인스타 비슷한 거 만들려면은 통신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죠. 이제 통신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겠습니다. 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이제 교육용 도구가 있는데, 자, 4K API라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생긴 건데, 이거는 이제 오픈소스, 네, 무료이고요. 뭐 교육용 툴로 만들어진 건데, 뭐 이런 식입니다. 이런 식. 서브밋 날려보면은 좀 느리네요. 여기 나온다. 네. 이렇게 클릭해보면 나오죠. 기본적으로 포켓몬 리스트 전부 다 하는 거는 이렇게 있는데, 이게 좀 보기가, 이게 JSON 형태라는 거예요. JSON. 자바스크립트 객체 형태인데, 요거를 좀잘 보게 하기 위해서는 JSON 뷰어라는 크롬 익스텐션을 까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추가를 하시면 이 녀석이 여기 설치가 되고, JSON 뷰어를 볼때 이렇게 보입니다. 이렇게 훨씬 낫죠? 아까보다? 아까에 비해서 훨씬 낫잖아요. 자, 됐습니다. 이걸 이용해서 이제 통신할 거예요.